사람에게는 너무나 멀리 있는 얘기보다도 지금 나에게 그냥 한 끼 배부를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단계가 있다면 그것을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치원스님이 한번 법의 눈, 도와 말을 구별하는 지혜,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준영준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없다고? 아, 여기 프린팅 다 있습니다. 단단한 그런 수단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호흡을 바라
번째로는 우다나 에로호흡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코로 호흡하는 수행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내가 가르쳐보고 내가 해보니까 현대인들은 잡념이 많고 들뜸이 많아서 여기에 관을 하다가 이 안에가 헐어버리거나 아니면 뇌를 이렇게 저기 하거나 조금 위험요소가 있고 그래서 단전으로 미얀마에서도 주로 코를 관찰하다가 마하시타이거가 단전으로 관하는 그런 이제 수행을 대대적인 성품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이유로 그렇게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단전을 이렇게 관하는 수행을 한다면 처음에는 단전에다가 손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얹어서 그다음에 그 숨이 먼저 내쉬고 그다음에 들이키고 단전에 배가 나가고 자, 들어올 때 불러 배가 불러오는 거죠.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불러옴, 꺼짐 할 때, 이 불러옴 할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배. 배가 바람이 들어간 거죠. 바람을 지수화공사대 가운데서 뭐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풍대를 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러옴, 꺼짐. 자, 그 풍대의 일어남과 사라짐.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호흡을 할 때 바람이 들어가니까 풍대를 관찰하는 것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빠졌을 때 마치 자전거 타이어 바람이 가득 차고 자전거 타이어 바람이 쭉 빠졌을 때죠. 그렇게 이제 바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 호흡이 숨을 들이키고 그 끝자락에 배를 한번 만져보세요. 숨을 들이키고 그 끝에 배를 만져보면 배가 딱딱해요. 그 다음에 내쉬고 내셨을 때 그 끝에 만져보면 배가 쪼글쪼글하죠. 그래서 딱딱함과 부드러움은 4대 가운데 무엇의 성질이죠? 지대의 성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대와 풍대를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이 쉬워요. 자,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이것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여기에다가 무엇을 넣느냐 하면은 불러옴 꺼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불러옴 꺼짐 불러옴 꺼짐. 자 그럼 오음 가운데서 무엇이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오음 가운데 어느 부분이에요? 상이죠. 상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 배에 있는 대로 갔어. 마음이 배에 있는 대로 갔을 때 오음 가운데 뭐가 집중된 거예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배에 있는 이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꼈을 때 이거는 오음 가운데 뭐예요? 수. 색과 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색과 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몸에 느끼는 거 색 위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 수, 상, 식이 오온 가운데 일반적으로 사온이 함께 갈 수 있어요. 이 사온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행온은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사온이 들어갈 거예요. 한 10분 정도를 계속해서 배가 꺼진 그 다음에 불러오고 하면서 이 단전에 그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느껴지냐면 배가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미지근해지다가 따뜻하다가 나중에는 뜨거워져요. 자
뜨거워지고 미지근해지고 이것은 지수학적 사례 가운데 뭐예요? 화예요. 그래서 따뜻함이 일어남, 따뜻함이 사라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따뜻한 것이 한 10분 정도 계속 지속이 되면 따뜻함이 일어남, 따뜻함이 사라짐. 일어남, 사라짐이 계속 지속되면 그러면 뭐가 발생할까요? 배와 복부에서 촉촉한 상태가 발생해요. 이런 네 가지를 여러분들 좌선할 때 다 경험해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낼까? 이런 네 가지 상태를 다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좌선할 때? 여러분들 좌선할 때 가장 그 가기 쉬운 극단이 뭐냐면은 생각에 쫓겨가지고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이 없는 무기력한 무기의 상태에 있는 거. 양쪽에 가기가 쉬워요. 정신이 숭성하면서 바짝 깨어있으면서 생각에 쫓아가지 않기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무언가에 명확하게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을 쫓아가거든요. 지금 이 지수, 화, 풍, 4대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식, 아는 마음이 가 있고 상, 이름 붙이기가 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함, 촉촉함, 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두 가지가 이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계속 붙여주면 생각의 흐름이 가다가 끊어져요. 생각이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요? 업의 노름에 끌려간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에서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에너지 불변이라는 법칙이라고 하죠. 한번 발생한 에너지는 그것이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던 성격이 있었으면 그 나쁜 성격은 계속 지속하게 되고 내가 탐심이 많은 그런 성격이라면 탐심이 계속 지속되고 사막교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기가 많은 사람 그거 계속 지속돼요. 그거를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의 업을 순간적으로 멈추고 단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이런 관철을 하게 되면 생각이 단절된 그 생각이라고 하는 연료 장작이 계속 주어지지 않아서 생각이 단절된 상태, 정신이 명료하게 주시만 하고 있는 상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 허우적거리고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한 시간만 해보면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게 될 거예요. 생각이 없는 상태가 얼마나 청정하고 이게 맑은 상태인지를 체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신수 신법 가운데서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호흡과 함께하는 지금 그 얘기했던 방법이 신념처와 수념처를 동시에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나 수행자가 크게 만족하지 않고 호흡의 움직임과 그 의대의 마음을 더욱 더 위로 관찰하면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숨을 들이쉬려고 함에 우도에 의해서 숨을 들이쉬는 행위가 있고 숨을 내쉬려고 하는 우도에 의해 내쉬는 행위가 있다. 이를 정신과 육체작용의 연기를 아는 지혜라 하고 이때 호흡과 우도가 끊임없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되풀이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호흡의 과정 속에서 풍지하수 4대의 끊임없는 생멸을 보므로써 무상함을 느끼고 거기에는 나도 나의 그또 어슴을 보아 알게 된다. 또한 알아차림이 확정되면 호흡을 일으키는 의도와 그것을 지켜보는 암과 호흡에 대한 이런 수치임 그리고 호흡의 과정에서 경험이 되어지는 느낌 그 어느 과정에서 나라거나 나의 것이라고 할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 이들 의도와 육체의 현상들이 무상 또 무해에 속하는 지혜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지소화풍 4대와 그리고 수상행 색수상행 색수상식까지의 네 가지의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충분히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는 뭐를 알게 되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걸으면서 나는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를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 보드라우 지대죠. 빨리 탁 닿으면 딱딱함 보드라우 딱딱함은 지대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내가 슬리퍼를 계속 신고 있기 때문에 발바닥이 촉촉함. 이 촉촉함은 뭐죠? 수대예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계속 걸잖아요. 그럼 발에 뭐가 발생해요? 열이 발생해요. 화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집중이 되면 의식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집중된 다음에 그 단계가 와요. 의식이 가라앉아요. 자, 내가 이렇게 계속 걷고 있어요. 발을 듬. 위름, 다음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들고 밀고 닿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와 발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의도 이게 없으면 이 발이 들려질까요? 조정수님? 만약에 이 발을 앞으로 밀으려고 하는 명령이 안 내려지면 발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의도를 일으키고 몸이 움직인다는 것을 모르죠. 선생님,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눈을 감지 말아봐요. 한 3분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눈이 감기게 되죠. 왜 그러죠? 여기에서 내가 그 미세한 순간에도 나의 마음의 의도가 잠깐만 눈을 감아줘 라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는 행위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 한 60% 이상이 자율적으로 어릴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도 잠재의식 속에서는 의도, 무엇을 하려고 함과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하게 시키는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위를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해. 근데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근데 본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가서나 그냥 환영받고 칭찬받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어느 단체나 가나 한두 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남에게 상처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지불식간의 행위를 하나도 알아차리지 못해. 알아차리지 못해서 이제 오는 그런 현상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했다가 범떼기를 쓸까봐 감히 말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본인은 이게 부처님 가운데 조막으로 아주 선량하게 살다가 죽는 줄 알지만, 그러나 죽을 때 가보면 어디예요? 사막도가 기다려. 자, 그래서 자기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 알아차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행위에는 원인이 있다. 하려고 함과 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들으려고 하는 의도와 발을 드는 행위, 그 다음에 땅바닥에 닿으려고 하는 행위와 의도와 행위, 뭐든지 의도와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단계의 수상식을 충분히 알아채리게 되면 마음이 아주 편하게 가라앉고,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았을 때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으면 의도를 절대 볼 수도 없고 의도를 보는 게 짜증나.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단계를 지나야 돼요. 단계를 지나야.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의도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의도의 생과 행위의 생, 의도의 멸과 행위의 멸, 의도의 생과 행위의 생, 의도의 멸과 행위의 멸, 이것으로 계속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아까 내가 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조금 더 variation이 되어서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일어난 무상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어남이 있고, 의도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일어남이 사라지고,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생이 있고 의도가 있고 멸이 있고, 이게 쌍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관법의 첫 번째 깨달음이라고 해요. 첫 번째 깨달음이 그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그 행위에는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의도와 행위로 아는 것을 명색구별지라고 해요. 의도는 명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구별지라고 하는데 여기 칠판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신적 의도와 육체의 움직임을 뼈다시 구별하는 암, 명색구별지, 나마루빠 파리체라냐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명색구별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명색에 인과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뭘 말하고 냐면은 빠짜야 빠리파냐냐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과 육체의 작용의 연기를 아는 연파악지라고 해요. 연기를 파악한다. 무엇과 무엇의 연기를 파악하는가? 명과 색의 연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가 이 물질의 행위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또 들어가 봐요. 자, 생멸의 원인이 무엇이라겠죠? 고통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멸이 있는 거예요. 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거기에 생이 있고 멸이 있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생이 있고 멸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고통을 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생이 있고 멸이 있어. 자, 여러분들 누워서 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워서 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 있다가 왼쪽으로 돌려요. 자, 처음에 고통이 있어요. 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함이 있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니까 몸을 왼쪽으로 빙그르르 돌리는 생이 있고, 그 다음에 정지하면 멸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30분 있다가 다시 몸을 오른쪽으로 편편히 누이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고통, 고통으로부터 벗어남, 그 다음에 평평하게 누임, 생, 누임이 멈춤, 멸.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함, 일어남, 사라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은 무엇 때문에 올까요? 고통은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해요. 몸이 있으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몸이 있는 동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수화풍을 갖다가 뭉쳐놓지 않으면 몸이 생길까요? 여기 땅에 있고 밭에 있는 무 5kg, 그 다음에 배추 5kg, 그 다음에 미나리 5kg, 쌀 10kg, 이것들을 가져다가 믹서기에다가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붙여놓은 게 뭐예요?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믹서기에 가지고 그걸 붙여놓는 행위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바깥에 있는 음식을 끊임없이 입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먹어주는 행위가 없다면 이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이 몸이 지속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몸이 지속되어지는 것은 지수화풍 4대에 대한 탐욕심이 있어서, 지수화풍 4대가 허공중에 다 있는데 그것을 집착해 가지고 그걸 내가 끌어다 모아 가지고 내 몸 안에 가둬놓으니까 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조공 스님? 지수화풍이 온 우주 가운데 있어. 그것을 잡아 당겨다가 내 호중에다 집어넣었어. 막 그냥 내 몸에다 갖다 붙였어.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몸이 있는 거야? 결국 무엇 때문에 이 몸이 있는 거야? 응? 무엇 때문에 몸이 있어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내가 아는 것들을 갖다가 막 그냥 감개로 끌어다가 이렇게 뭉쳐놨잖아요. 그것은 탐심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이 딱 생기면 10리도, 10만 리도 우리는 가야 되잖아. 그 무엇을 위해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0만 리 바깥에 아름다운 곳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 그 아름다운 걸 보기 위해서. 이 탐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몸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이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탐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되게 되면 그러면은 생멸이 있을까요? 생멸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연료 때문에 생멸을 일으키는데, 탐진치가 소멸되면 생멸이 있을까요? 탐진치가 소멸되면 그 다음에 생멸도 소멸되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럼 아는 마음은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 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나의 청정한 불성은 이때를 당하여서 과연 있느냐 없느냐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수월 스님은 이때를 당하여서 이 청정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그 탐진치가 소멸됐을 때요? 소멸됐을 때. 그때 청정한 마음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유여의 열반에서는 이 몸이 남아있을 때는 그 청정한 마음이 있어요. 자, 해탈을 뭘로 비유를 드냐면 우리가 150km로 아주 좋은 고속도로에서 쌩쌩 달리는 세단차를 갑자기 엔진을 꺼버렸어. 엔진을 꺼버렸다 해서 차가 바로 멈추나요?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그 여력에 의해서 한 5분 10분까지 갈 수 있어요. 길이 아주 좋으면, 저항이 적으면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5분 10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그 관성이 끊어지게 되면 그때 차는 거기에서 스톱해버리잖아요. 이제 그 스톱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여의 열반이라고 해요. 그 무여의 열반에서는 아는 마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모든 질문을 추립을 위해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무기라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안 되는 무기라고 얘기하고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공성이라고 중간에서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유다, 무다, 유무의합, 비유비무 이 네 가지로서도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시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무여의 열반에 드는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노력을 시도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결실을 맺지 못해요. 이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내가 논리학으로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여의 열반에 들어간 상태에 대해서 뭔가가 있다, 뭔가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 모든 경전과 동서에서는 한결같이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설명한 것이 뭐라고 해요? 중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중론을 이제 한참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러나 유여의 열반에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지수화성 사대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이 있기 때문에 이 청정한 마음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에서 그렇게 이제 경전에서는 대답이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 상, 시, 색의 네 가지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행위다라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도예요. 그래서 의도와 행위가 있고 의도가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의도가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을 깨닫는 것을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연기를 파악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 그 색, 수, 상, 식과 그 다음에 행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원인이 되는 것이나 결과가 되는 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여서 보게 되는 것을 바로 통달한 지혜, 숙달지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숙달지인데 무엇에 대해서 숙달하는가? 이 원인이라고 하는 의도와 결과라고 하는
택수상식이 계속해서 동시생, 동시멸, 동시는 아니죠. 시간차를 약간 두어가면서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계속 생하고 멸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을 통달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냥 남은 얘기처럼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첫 번째 단계를 하는 것을 조금 자세하게, 이 정도면 내 생각에는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해가 안 되면 계속해서 녹음된 것을 들어보시면서 그러면서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첫 번째 단계가 먼저 가장 쉬운 신과 수, 몸과 느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신, 수, 지, 수, 화, 풍, 사대의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단전으로 호흡을 하면서 풍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일어나고 사라져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지대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풍대와 지대는 순서가 다를지라도 이것을 좀 관찰하면 반드시 순서가 화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따뜻해짐이 단전에 있게 되고 화대에 일어남과 사라짐, 그 다음에 따뜻해지고 나면은 온몸이 아주 촉촉해져요. 이 촉촉해지는 상태를 여러분들 보약을 먹잖아요. 보약이 맞는 것을 먹으면 온몸이 그 안에가 촉촉해져요. 그러면 그것을 시열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촉촉해지는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삐띠스파, 희화락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따뜻한 다음에 촉촉함이 오는 상태가 되면은 거의 선종의 상태에 들어가요. 초선이 되는 순간에 아주 몸과 마음의 평화로움과 즐거움이 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태를 계속 경험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온이 집중되어 있었다겠죠. 이 상태를 경험하는데 택, 수, 상, 식이에요. 행은 의도이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거라서 나중에 알게 돼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은 이제 1단계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때 여기서 주인님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알게 돼요. 주인이 뭐냐면 의도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 의도와 숨을 내쉬려고 하는 의도, 이 들이키,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와 행위를 멈추게 하는 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의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행위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행과 수, 색수상식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는, 나마루파 파리체다. 자, 그래서 이 명색이 구별되는 지혜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명색이 구별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관찰하자면 명색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명의도에 의해서 색이 발생하는 의도와 행위가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연파학지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단계가 오게 되고, 여기에서 생멸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 관찰이 숙달되었을 때 세 번째 무상고부와의 숙달한 지혜의 숙달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주 기초적으로 경험해야 될 세 가지의 단계이다. 그래서 이 단계를 빼버리고
위의 단계로 가면 그건 이제 뭐가 되고 관념이 돼. 개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머리로만 이해하려. 이 단계를 이제 체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화두를 두는 분이라면 여기에서 신체적인 것을 빼버리고 신념처로 마음을 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을 보는 화두 중에서 대표적인 화두가 뭐가 있어요? 스님 몇 개 기억나세요? 마음을 관하는 그런 화두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어둡기는 칠흑보다 더 어둡고, 그리고 밝기는 태양 일곱 개 붙여놓은 것보다 더 밝으면서 작은 것은 겨자씨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크기로는 이 3개를 다 뒤덮을 수 있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마음에 대한 화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화두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마음과 관련된 그 화두가. 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그것도 이제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보고 듣고 맛보는 가운데 소소영영한 이놈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전부 다 마음을 관하는 이제 그런 법이 되겠죠. 이 마음을 관하는 법이 바로 그 화미가 아니라 화주로 오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신소가 아니라 신으로 오게 하는 그런 테크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단계를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지원 선생님 찾았어요? 네, 선생님.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도고마성이라 하자. 산을 넘으려면 고개를 넘어야만 하고, 고개를 넘다 보면 고개에서 만나는 도적대도 피할 수 없다. 이 도적대는 잠재의 시간이 잠자고 있는 번뇌이고 법에 드러납니다. 고운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더에 가까워졌다는 자신감을 생기고, 무아를 완전히 철륜하지 않는 이에게 이런 체험은 자아에 대한 집착을 더욱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행자에게 이와 같은 체험이 발생했을 때 초보자는 그 현상을 자랑하고 집착하게 된다. 이들은 이 수행의 정점이 나 없음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불순한 동기에 연명하기도 한다. 이 체험들은 윗바사나에서 파생된 번뇌라 하고 다음과 같은 열 가지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난다. 1. 마음이 집중된 상태에서 알아차림이 지속되면 빛이 보이고, 2. 어느 순간에 경쟁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력이 증상되며, 3, 4, 5. 몸의 희열, 편안함, 또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한다. 6, 7. 깊은 신심이 일어나 노력 없이 정신이 저절로 되기도 하고, 8, 9. 흔들림 없는 마음 챙김으로 마음에 치우치지 않는 평정한 상태를 체험하기도 한다. 10.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하나 혹은 여러 가지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일어나면 그것이 마장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험들을 집착하지 않고 수행 과정의 현상을 중심이라고 알면 도와 말을 구별하는 지혜를 갖추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한 사람이고, 공부를 잘 되면, 공부가 잘 되면 잘 되는 데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인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주 광명으로 이루어졌어요. 밝게 빛나는, 그러니까 사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탐진치에 이제 끄달려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밝은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선종의 여러 어록 속에서 공부가 깊어지면 아주 밝게 광명이 빛난다, 뭐 그 다음에 연불체험기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하는데, 마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밝음이 이제 드러나게 됐을 때 이것은 마음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은데, 여기에서 마음의 의도가 불순한 사람은, 마음의 의도가 불순한 사람은 이 경지를 가지게 되면은
오내 막내 다니면서 막 그냥 소문 내고 그 다음에 나는 깨달았다고 막 그냥 거기서 막 그냥 크게 저기 하게 되고 무엇이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 때문에 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현상이 도가 되기도 하고 마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수행 과정 속에서 일하는 현상이다라고 보면 그것은 보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로 떠오르게 되고 이게 이제 거의 공부가 잘 되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지적인 이제 이해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삐띠, 수카, 그 다음에 빠사디, 희열과 편안함과 즐거운 느낌들이 오기도 하게 되는 건데 이 모든 현상들이 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본성의 실체를 볼 때까지 이건 중간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어떻게 알아차려야 돼요? 빛이 일어남, 빛이 사라짐, 기쁨이 몸의 기쁨이 몸의 희열이 발생함, 몸의 희열이 사라짐, 몸이 편안함, 편안함이 일어남, 사라짐,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이 일어남, 사라짐.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야.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바라야 돼요. 그래서 신심이 일어남, 신심이 사라짐. 마음 챙김이 일어남, 사라짐. 마음의 평정함이 일어남, 사라짐. 그 다음에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집착함까지도 일어남, 사라짐으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현상이라고 알아차려야 되고 선종에서 여기에 굉장히 그 비슷한 말이 있냐면은 그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조사 어록에 나온 말 중에서 부처가 오거나 조사가 나타나더라도 뭐를 하라고 해요? 부처가 오거나 조사가 나타나도 그것은 그게 미혹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마음의 현상, 범정체일 뿐이에요. 그것은 부처가 일어남, 부처가 사람이지, 내가 자체가 부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가 일어남, 조사가 사라짐이지. 그래서 모든 현상을 일어남과 사라짐으로 봐야 되고 일어남과 사라짐이 소멸되는 그 상태를 체험할 때까지 일어남과 사라지는 모든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음의 대상으로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라 할지라도 그건 내 마음의 대상이에요. 이건 내 마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부처를 본 것도 내 마음 자체가 아니고 마음으로 대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광반족, 내 마음으로 다 돌려버려야 돼. 그래서 내 마음에 인식되는 것은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이 다 끝나고 내 마음의 본성이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도와 말을 구별하는 지혜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많은 시간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수행에 중요한 에피스가 있는 거라서 이런 것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러면은 별로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공부해야 될 양은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 가운데에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견시구을 하면 자연스럽게 견성의 과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런 것처럼 내 마음의 대상이면 모든 것이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알아차려지면
자동적으로 전성의 단계로 가는데 만약 여기에서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환심을 내고 집착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은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일어남 사라지는 거죠. 이제 저희 뭐 조사 스님들 공부하신 내용을 보면 아까 얘기한 뭐 광명상이라든지 시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견심에 이르기 전에 이러한 과정들에 집착해서 견심하면 이런 것들 보여요. 견심에서 견성으로 가는 속에서 견심하고 견심에서 견성으로 감정 속에서 이제 이런 이제 저기가 생기는데 마음 자체가 보여졌다는 것은 지금 이제 수상행이 심소가 헐거워졌다는 거잖아요. 네. 마음이 보였다는 헐거워지면 본래 안에 있는 보석의 빛이 막 그냥 빛이 확 발산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광명이 이제 보이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배움이 없는 사람은 이거에 딱 집착을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면 그것도 광명이 일어남 사라진 알아차림으로 대상으로 삼아야 돼. 이건 이제 그냥 가는 과정 속에서 노정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이게 그런 이런저런 이제 과정들을 겪고 그 스님들이 오도송을 읽게 되는데 그 오도송은 보통 견심의 경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심도 있고 견성이 있는데 이제 여러 제방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제 큰 스님들은 이제 동시에 중국이나 한국과 일본에서 다 인정하는 조사 스님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조주, 임제 이런 분들은 삼국에서 다 인정하는데 이런 분들은 그런 데에 매여 있지 않은데 그 외에 뭐 이렇게 소소한 그런 이제 조사 스님들은 그런 것을 다 통과했다라고 보지 않는 이제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그다음에 일본에서 공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제가 이제 뭐 제가 이제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전 심의 경지를 나타낸 오도송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전 성의 경지를 나타낸 오도송들은 좀 드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걸 받아서 야밤중에 조심히 이제 불 꺼놓고 얘기를 해야지 대낮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질문이 있는가요? 저희 하빈 스님들 수행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승 시신론을 굉장히 중요한 분을 쓰라고 생각하고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로 이제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오늘 스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보게 되고 중요시하게 되는지 대승지신론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대승지신론을 이해하는 이해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지신론을 원효대사의 소가 있거든요. 그 원효대사의 소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진여심하고 원효대사가 설명하는 진여심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부터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 혜원 스님, 그 혜원 스님이 진여와 생멸심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정원사 혜원 스님이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진여심을 어떻게 보았나 하면은 절대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로 보았어요. 진여심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근래 일본 학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밝힌 것이 있고 원래 내가 이제 그거 이제 전문이고 전공인데 여기서 번역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때 초장에 중국어가 들어올 때 약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어요. 진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 산스크리트나 빨리로 하자면 헷갈려요. 이 중국말로. 그래서 헷갈린 게 아주 쉬워요. 빠라마 최고의 최고의 아름다 대상 진리 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제 한문에서는 진제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유식과 중간학파가 진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떻게 다르냐면 중간학파에서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빠라마하다하고 그 다음에 삼부르띠. 빠라마 아르따 그 다음에 사짜라고 해서 사짜가 진리 제자예요. 삼부르띠 사짜예요. 삼부르띠 이렇게 되거든요. 무르르는 감추어졌다. 무엇과 함께 개념에 의해서 대상 자체가 감춰졌어.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개념 자체를 보지 않고 대상 자체를 보지 않고 개념에 거기에 이제 마음이 함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간학파에서 속죄와 진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 불교가 왔을 때 중간학파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 구마라드 마스님이 그 중간 이 금강경 번역하고 그렇고 유식은 현장 대사가 가셨다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강하게 발달된 것이지 초창기에 중국은 유식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현장 법사가 인도에 가신 거거든요. 유식학과에서는 이 빨아봤다가 두 개로 나눠져요. 중간학과는 하나밖에 없지만 어떻게 둘로 나누냐면은 쌍카따 빨아맞다가 있고 어쌍카따 여기는 유이라고 하고 무이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는 조건 지워진 여기는 조건으로부터 해체되어진 그리고 이 해체되어진 이 진리는 기본적으로 초기불교 구사 유식에서 조금으로 해체되는 상태는 이거는 열반이에요. 열반과 허공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쌍카따 빨아맞다 그 다음에 조건 지어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초기불교나 구사론 유식에서 그것은 뭐에 해당하는냐면은 루파 색과 그 다음에 띠따 심과 그 다음에 띠따식과 심소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색은 뭘 그렸죠? 지수화풍 그 다음에 심 그 다음에 심소의 쉬운 두 가지 이런 것을 낱낱의 상태에 이런 낱낱의 상태가 구성되어져서 조건 지어져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의의 진제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사 해연서사가 진망 화합식이라고 했을 때 이 진과 요게 망이거든요.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요 망인데 자 그러면은 어떤 진을 얘기했는가 원전에서 이 쌍카따 빨아맞다를 얘기했는가 어쌍카따 빨아맞다를 얘기했는가 안타깝게도 쌍카따 빨아맞다를
진망화합식이라고 한 것이고 이 사카타 파라마타는 요거는 신과 신소이고 어상카타는 열반이에요. 그래서 진망화합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신과 신소가 화합하여서 존재를 일으키고 생멸을 한다라는 얘기를 이거를 이제 이 진을 어상카타 이 열반의 무의의 그런 이제 진제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은 열반과 신소가 생멸을 한다라고 하는 불교 교리에 없는 이상한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도 진여심과 생멸심이라고 했을 때 원효소를 한번 보세요. 그 진여심을 이 신과 신소의 진여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 이건 굉장히 이제 쇼킹한 작전. 예. 아니 그 대승기실론의 진여심을 분류되다가 진망화합식의 그런 어떤 의미로 그 해설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그런 방식하고 굉장히 다르고 이것은 오히려 인도 불교의 방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오면서 덕을 입은 것도 많지만 아주 중요한 것 속에서 중국에서 인도 불교의 그 본질을 간과한 그런 몇 가지 오해하고 간과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청림도 이 따극 대가들도 이걸 오해했는데 우리 같은 소국에서 그냥 그거나 받아먹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그런 이제 사대부적인 그런 불종적인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우리도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너희들 실수한 거 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져와서 우리는 비슷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불교의 종주국이 될 수 있다 라고 합리적으로 이제 제창하는 그렇게 이제 사람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여러분 뭐 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에서 이 유식의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조금 깊이 묻는 부분이지만 이제 중국 불교의 역사를 유식 불교를 중국식으로 이해하는가 인도식으로 이해하는가의 역사로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식과 처음부터 끝까지 유식과 관련된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논쟁이 뭐냐면은 팔식에 대한 이해 방식이에요. 팔식이 청정식인가 여모식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 속에서 남도파에서는 팔식 자체가 청정하다라고 하고 현장법사는 팔식 자체는 그것은 여모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이제 크게 충돌이 있어 왔죠. 그런데 팔식 자체가 청정하다는 설을 현장대사에서 정리를 했고 논리학적으로 정리를 했지만 그러나 이게 조금 잠잠하는 듯 하다가 이게 누구한테 전수가 되어요? 현장법수. 현수법장. 현수법장 스님이 이 남도파의 팔청정식을 다시 붙잡아서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중국 불교와 인도 불교, 그러니까 현장대사와 그 다음에 기존의 중국 사람들이 이해했던 방식. 현장대사는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인도에 가서 정리하고 와서 그 정리된 논리를 법상적으로 알려줬는데 인도 사람들은 원래 그걸 좋아하던 성향이 있어서 현당 법사의 법상적으로 다시 밀어내고 옛날에 자기가 믿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예리하고 샤프한 지성적인 이제 이해방식이 있잖아요. 네, 원효 스님은 그 현장에 그런 유식 관련된 책들을 접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그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통찰력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마 현장대사 원래는 그
원효수님이 현장대사의 그런 그 소욕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되죠. 그런 시기는 되죠. 그래서 뭐 직접 우리가 뭐 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서는 그러면 중간의 영향이 더 크겠습니다. 아니 그 현장의 그런 어떤 유식적인 그런 영향보다는 중간적인 영향이 커서 모든 해석들을 중간적인 해석으로 많이 그렇게 그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마라지바에서 불교가 중국 불교가 굉장히 선양되었기 때문에 중간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